잡을 때 이 무릎이 이분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 풀려요. 이 무릎이 이렇게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고 다리 끝을 이렇게 잠궈서 상대방이 골반에 갖다 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가올 때 이 허벅지 뼈에 걸려요. 미실 때 딱 양손으로 여기 잡아요. 야구 배트 잡듯이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거 당기면서 상대 무릎 밀어주고 어깨 뒤로 빠지면 여기 사이가 많이 열려요. 지금 이 상태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 베이스 잡아주고 이 사이로 손이 들어갈까요? 이대로. 여기서 왼발 풀어주면서 왼쪽 다리 이 안쪽 무릎 잡으세요. 최소한 높이 하고. 베이스 잡아준 상태에서 엉덩이 빼서 왼발을 나비우고 주세요. 이렇게 나비우고. 자, 다시 잡아. 팔꿈치 베이스. 자,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계속 뒤에 기울일 거예요. 자, 오른발 펴면서. 하나. 넘어가서 눌러주고, 엉덩이가 팔꿈치 앞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면, 엉덩이로 팔꿈치를 맞아줄 때까지 이겨요. 민다. 자, 이렇게 꼬아서 상대방 골반 앞에 대셔야 돼요. 이게 열리면 눌립니다. 스포를 하면서 상대가 도망가요. 자, 그래서 다리 끝에 하나 당겨주고 당겨주고 무릎은 이렇게 지르고 몸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데드리프트 뽑는다는 느낌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야구 배트 잡듯이 잡고 이 사이로 팔꿈치 베이스 잡고 몸이 들어가고 팔 들어가서 이 무릎 빼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풀러주고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 이 바지 잡아요. 바지 바지 안쪽 잡으셔야 돼요. 바깥쪽이나 무릎 정강이 말고 안쪽 무릎 그립을 잡으세요. 네, 이빨 훅을 넣어야 돼요. 나무 나비를 엉덩이 뒤로 빼고 나비. 자, 오른손으로 바지 잡고 바지 잡아주고 몸을 앞으로 갖다 주고 기울이면서 나비로 내리게 나비로 밀어주면서 롱스텝 쳐주고 그 다음 무릎이 앞으로 갔다가 엉덩이 앞으로 갔다가 팔꿈치 뒤로 밀면서 만세되게 하고 이 어깨에 땅 닿을 때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 라인 컨트롤 하시면 돼요. 당겨주고 일어나서 여기 누르는 포지션까지 가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바지 잡고 나비 후 바지 튕기면서 이발 여기서 떼서 딛어주고 밀면서 이마 대고 굴르고 그다음 팔꿈치 앞으로 가서 엉덩이 팔 밀어주는 상태 이거 유지시키면서 자, 네, 가보실게요. 자, 제가 나비욱 면적 이 다리를 끼우니까 무겁게 이쪽으로 무겁게 제가 이쪽으로 나비 스윕을 하잖아요. 이제 스윕을 하는데 이분 이쪽으로 무겁게 그래서 터틀로 무겁게 할 거예요. 똑같이 포지션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굴릴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넘기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 다리를 무겁게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요. 그럴 때 이 오른쪽 무릎이 이 오른손 밑, 이 상대방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이제부터 무릎을 세워야 돼. 이 무릎을 세워야 돼.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 안쪽 허벅지를 여기 밀어줘요. 이 안쪽 허벅지를 여기 밀어주면서 이 오른손이 여기 골반 타고 들어가. 그리고 왼손도 여기 잡았던 걸 옆구리 이렇게 같이 잡으면서 가시면 돼요. 이 무릎 세우면서 그래요? 엉덩이도 살짝 빠지고 사지면서 이걸로 밀어주면서 상대방이 터플로 이쪽 무겁게 도망가요. 반대로 같이 일어나면서 반대로 그다음 이 다리가 여기 종아리 덮어요. 이 세웠던 다리를 여기 덮어줘요. 이렇게 덮어주고 턱걸이 하면서 왼쪽 무릎 풀어. 그다음 상대방 가슴으로 등 눌러주고 빼고 가슴 무릎 베이스 잡아. 상대방 잡고 나비 놓고 제가 이쪽으로 나비 스윕을 넣잖아요.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반대로 도망간다고. 무릎이 들어가. 무릎 세우면서 이게 반대쪽 골반 가야 돼요.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이걸로 밀어줘요. 이걸로. 이렇게 밀면서 이 몸집이 그다음 턱걸이 그다음 이발이 이 종아리를 물어야죠. 이게 턱걸이 이렇게 덮어주면서 턱걸이 해주고 올라타고 무릎 벌려주고 가슴 대면서 백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왔죠. 자, 여기 와서 첫 번째 거 할 거예요. 첫 번째 거 넘기려고 했더니 안 돼, 도망가. 무릎 넘어가고 세우면서, 세우면서 잇몸을 캐기, 턱걸이. 자, 이게 종아리도 덮어주고, 덮어주고 턱걸이 한 상태로 이게 보시면 살짝 팔꿈치 올라와야 돼. 이제 일어나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무릎 빼준 상태로 허벅지 잡고 반대쪽 팔꿈치 잡으면서 백홈플을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한번 잡게요. 가시죠. 수입을 했더니 반대쪽을 무겁게. 무겁게 해서 제가 등으로 가려고 했더니 다시 엉덩이 다시 눌러요. 그 상황 계속 나요. 똑같이 이렇게 턱걸이 가고 나비 운동. 이쪽으로 첫 번째 거 가요. 이렇게 했더니 반대로 도망가. 도망가려고 했더니 엉덩이 눌러 이렇게.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다리가 보시면 무릎 뒤 말고 이쪽으로 눌러. 이쪽 골반으로. 손도 같이 써야 돼, 손도. 대고 올라, 이렇게 살짝 올라. 그래서 이 허벅지 엉덩이, 이 허벅지가 이 엉덩이를 여기 밀어야 돼. 지금 누워서는 못 밀죠. 그냥 받치고 있는 거지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리 엉덩이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안쪽 허벅지로 여기 골반을 밀어줘요. 엉덩이 골반을. 그러면서 엉덩이 나가면서 따라갑니다. 엉덩이 상대방이 이쪽 누르기 때문에 나는 이쪽 밀고 가야 돼. 이쪽으로 엉덩이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 엉덩이 계속 눌러.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서 엉덩이 막혔죠. 막혔을 때 이빨 숨겨주면서 일어나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 왼손 짚고 엉덩이가 내 지금 깔려있는 엉덩이를 빼내야 돼. 엉덩이 빼내야 돼. 지금 깔려있으니까 탁 빼주면 엉덩이 바닥에 떨어지죠. 여기 잡아주고 안전벨트 그리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해야 돼요. 네, 여기서는 첫 번째 거 도망가서 다시 왔더니 이렇게 눌러 맞고 무릎이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엉덩이 빠져나가면서 밀어주기 시작해. 그리고 튕기면서 턱걸이, 턱걸이하고 짚고 발 짚고 엉덩이 빼내. 하나 빼고. 자, 여기 똑같이 갔죠. 나비 운동.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눌렀을 때 맞고 무릎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고 밀어내면서 엉덩이 뺄 거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눌러줄 거야. 손 놔주고 겨드랑이 튕기면서 이몸을 하고 이거 턱걸이. 이렇게. 자, 왼손 짚고 엉덩이 빼내고 안전벨트 그립으로 잡아주세요. 이거 한번 쳐볼게요. 자, 나비욱도 놓고 옥토퍼스도 포지션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바지를 이거 놓으면 안 되시고요. 꼭 잡고 계세요. 제 이렇게 할 때 다리 툭 치고 훅 빼고 와요.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사이드 많이 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많이 뺄게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하면 돼. 그래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계속 제가 넘기려고 하는데 다리 오죠. 이렇게 오죠.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 밀면서 오른쪽 무릎을 꿇어야 돼. 오른쪽으로. 이마 대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쪽으로 넘어, 내가 밀면서 가니까 손이 베이스에 이렇게 잡는다고. 잡히면 이제 오른손 놓고 손을 짚어요. 손. 머리 윗쪽에다 짚습니다. 그 다음 이 손 짚었으면 상체를 세우고 올라와요. 이리로 놔주면 돼. 그다 오른쪽 무릎이 이 사이로 들어가 있어. 슬라이드. 그 다음 배트 그립 잡고 눌러주고 채우고. 자, 여기서 제가 수입하는데 오죠. 이렇게 상대 패스까지 여기 오죠. 그러면 이 다리 무릎 꿇어야 돼. 이 다리 오른 다리 접고 이렇게 밀면서 일어나. 이마 대고 계속 밀어. 계속 밀고 나서 이마 된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 짚어요. 자, 밀었을 때 손 안 짚으면 손 안 짚으면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무슨 대방이 손을 베이스 잡고 안 넘어가는 거야. 밀 때 이때 손 짚고 겨드랑이 올라와. 겨드랑이 올라오고 무릎이 이쪽으로 슬라이드. 그냥 겨드랑이 파고 그리고 야, 이게 다리가 넘어오죠. 그러면 던지면서 무릎 꿇어야 돼. 그 다음 무릎 꿇었으면 베이스 손 올라오고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상체 세우고 무릎이 좀 슬라이드. 그 다음 마주 보면서 오른손 여기
걸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걸리게 이렇게. 나 이게 잡고 이 팔뚝이 뒤통수를 눌러줘.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걸 당겨. 이렇게 S인 그립 딱 만들어. 눌러주고 발목 놓고 안전벨트 그립을 잡아. 한번 시작.